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이번에는 제가 어떤 분 사주를 좀 드릴 건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고유정.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씨 발인. 1983년 12월 28일. 11월. 12월. 12월. 28일생이야. 이 사람은 사실 머리는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.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키도 많고 언변술도 좋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자기가 내가 스스로 내가 최고야 돼야 되고 내 밑에는 다 내 밑에가 돼야 된다는 생각 뭐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다 가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신기 잡기도 많은 사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순간순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뒤틀리는 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. 그래서 이 사람 사주 팔자는 사실은 40이라는 44살이라는 이 사주가 없는 사주예요. 44살이 이 사람이 운명이 끝이 나는 사주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사주가 시끄러운 사주죠. 초년서부터 이 사람이 아마 한 23, 24살까지는 그런 대로 웃으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후부터 25, 26살부터는 그때부터 꺾이는 사주, 반란이 시작되는 사주. 이 사람 눈빛을 보면 눈에 살이 너무 많아요. 살기가.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최고라는 거, 다 내가 나보다 못하다는 거,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머리는 정말 좋습니다. 사실 뭐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봐야죠. 44살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사주예요, 사실은. 이 살이 많다는 건 살생살이라고 그래요. 살생사죠.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시기 질투 그런 살생기가 많다는 얘기죠. 눈에 사욕이 많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자로도 볼 수 없고 남자로도 볼 수 없고 반쪽이라고 봐야지. 사실은 이런 사주들은 영원한 내 사람도 없는 사주고 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일신 동지간 친척 외에는 이 사람하고는 같이 동행성은 없어요. 아무도. 왜 사람이 그 눈에 살이 많은 사람들을 이 살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화보다는 손이 먼저 또 말을 해도 언어폭력이 때려서가 아니라 이 언어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. 그래서 이 눈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러죠? 저 사람은 인물은 엄청 좋은데 눈이 싫다. 저 여자는 왜 여자가 살이 많으면 결혼해서 살아도 남편들이 왜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번 결혼해서 또 돌아가시고 그런 사주들 보면은 그 자기의 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상대를 그런 사주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왕실에서부터 왜 꼭 그 궁합을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받느냐 그런 살생을 초도를 보는 거예요. 사실은 극과 극이 만나면 안 되잖아. 그런 거는 진짜 잡기가 많은 거죠. 잡신.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면은 그 쳐다보는 눈이 선한 눈이 눈동자에서 전혀 없잖아요. 이런 사주들을 보면.